아이고, 이게 신봉사님이시오, 그죠? 배그러워서 가십시다. 봉사님 어쩌다, 이게 또. 살리던 게 아니야. 그 무남동이여, 나 하나를. 아이고, 머리가 잠깐 생겨만 오더니. 나야 또 하나 내 이모녀의 배수만 주시니까. 고생은 봉은사 화주신 일어서이다. 아이고, 나만이 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주니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오만은 가급하여. 우리 절 부처님은 영김이 많으신데, 인사님도 고향민 삼백성만 불전히 시주하면, 저 눈이 밝아 대명천지를 보이다마는. 아, 밝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별마가서 내 눈만요 밝혀지. 자, 가시에 쌀 삼백식이 오실 듯합니다. 우이빈 내부를 뭐, 그래, 나무를 왜 그러게? 무신이고 말아. 그러면 저거 가지요. 들어보시오. 제1층 붉은지어 도화동 시인 학교로 권양민 삼백식이라 적었습니다. 부대 실수 마시오. 아, 그쪽을 돌려보내고, 지봉사가 정신 차려 맑은 정신으로 앉아 생각하니 허망해서 탄식합니다. 허허, 이게, 웬일이냐. 죽으려고 혼이 떴나? 해천에 빠져 녹실일 뿐이로 그냥 수두살이 많이 없어 아까운 딸려짓길이 밥을 뒤로 먹는 뜸이 잘삼백성 어디 있다고 이모대지 왜이리라 내 딸 신청 취급 정성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서 그 말이 어디 상할까? 이때야 신청이 들어오며 깜짝 놀라 들어와서 부친께 여쭙는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사절놈 돌기 밑에 눈물 흔적이니요 소문난 흘러보게 적기니요 나를 찾아오시다가 이곳을 당하였소 시킨 대로 작은요 문화시키오 작을까 진지기오 제손이 부인께서 만주어요 자연 지체리 안내다 어? 지체가 되든 하지만은 애비에 시내리는 마음은 호지기라 답답하긴 난 내 딸아 내 딸이야